안녕하세요, 홍대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임정머신입니다. 저번 주에 네. 로또 추첨 방송을 보다가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봤는데 14억 7천이더라고요. 로또 1등이 당첨이 돼서 15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벌써 댓글 보이지 않냐? 세금 때문에 뭐 3분의 1토막 반은 국가가 그다음에 15억으로 뭐 서울 아파트도 한 채 못 산다 뭐 이제 막 그런 댓글 이제 벌써 예상이 됩니다 지금. 15억이 생긴다.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복권은 그냥 33%일 거예요, 단일 세율. 아 그래? 네, 그래서 66% 들어올 겁니다. 그러니까 15억이면 세후 10억이 들어올 10억 정도? 네. 그래도 15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. 15억이면 저는 고민이 되긴 하죠. 건물 투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. 일단 저는 투자를 하겠죠.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예요. 사업 아니면 투자예요. 아 맞습니다. 네. 근데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돈이 생기면 사업에 투자해요. 뭐 예를 들면 뭐 매장을 늘리거나 직원을 늘리거나 공장을 뭐 확보한다거나 사업체의 현금 흐름이나 뭐 이런 마케팅을 하는데 더 투자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업하는 분들의 특성인 거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뭐 사업가 아니면 직장인 뭐 전문직 공무원 뭐 다양한 거리로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. 근데 그 밑에 기저에는 이제 투자라는 게 있죠. 이 투자의 종목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, 주식,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부동산 채널이니까 투자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는 비트코인이죠. 가장 근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다르다. 아, 그렇지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을 외치는 이유는 실물 자산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길게 보면은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낮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대부분 단타를 많이 하죠. 부동산 특성상 좀 오래 보유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싱거운데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? 그럼 뭐 15억으로 뭐 할 수 있다라든지.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 피부로 느꼈잖아.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. 비트코인은 물론 요즘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통제를 100%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. 심지어 골프를 치면 내 몸도 통제가 돼. 아, 그렇죠. 네. 부동산도 재건축, 재개발 아파트나 뭐 토지나 이런 것도 거의 뭐 90% 이상은 그냥 밖에 있습니다. 대중이 움직이는 거죠. 네. 집단이. 내 개인 혼자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건물이라는 거는 집가 상승을 100% 다 받지. 우리가 헬스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막 운동 쫙 했을 때 와, 막 되게 잘 먹었다 이런 표현 막 네. 잘 조졌다. 아, 잘 조졌다 할 때 막 쫀득쫀득 막 근데 대충 하면은 힘은 드는데 뭐 안 먹었다 약간 그쵸.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집가 상승을 제대로 빵 먹는 게 땅이에요. 그게 건물이고 빌라, 오피스텔, 뭐 아파트 이런 것 많이 있지만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이 사실은 제일 잘 먹는다. 건물과 또는 이제 뭐 건물을 부수고 또 새로 짓는다. 이런 디벨롭의 영역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. 그쵸? 내 맘대로 할 수 있죠. 물론 이제 야 그래도 금리 오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뭐 이럴 수 있는데 100%라는 건 없다. 하지만 비교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게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도 건물. 그다음에 그 건물 중에서도 이제 디벨롭. 그게 집가 상승에 대해서도 가장 잘 먹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분야 를 좀 공부만 하고 경험만 있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행위를 해나가면 15억을 잃지 않고 잃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네. 네.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자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대표님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 저는 그래요. 왜냐면 요즘에 인구 감소 이슈가 있잖아요.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도 수요가 줄다. 이 공급과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.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죠. 공급이 많아져도 가격이 떨어지고 이 부동산은 일단 공급은 없어. 특히 뭐 서울 부동산을 얘기를 하자면 네, 물론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를 하면 그건 공급이 되겠지. 네. 하지만 땅은 공급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땅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수요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방 지지선이 있는 거고 수요가 인구가 떨어져서 한국인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또 유입되기도 한다. 그래서 중국인들을 이 부동산 사듯이 대한민국 땅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땅은 인구가 감소해도 또 이민자나 이런 게 뭐 언젠간 저는 미국처럼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이 뭐지 그래요? 아니 그 대표님이 결론을 위해서 지금 빌드업 하신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지. 아. 질문이 뭐였지?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. 사업을 하든 투자도 다른 종목을 하든 번 돈을 어느 자산에 받아둘 거냐고 할 때 그 큰 금액을 묻어두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 또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도 건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요. 사업으로 돈 벌든 코인으로 돈 벌든 주식으로 돈 벌든 건물 사러 온다 결국은. 한국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 건물 투자는 돈 버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. 최근에 이제 건물 매입할 때 자금 출처 조사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떡상한 분들이 건물 많이 샀어요. 만약에 그게 돈 벌고 수익률이 좋으면 그건 계속 하지 왜? 왜 와? 사실 그게 안전하고 실물이고 한국은 주식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.
한국인 특성상 이 유교문화 때문에 유교문화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식 되물림이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. 폐쇄적인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마인드가 미국인과 한국인이 좀 달라요. 그래서 뭐 배당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더 특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. 제가 사실은 그 부동산 건물 투자만 5년째입니다. 유튜브를 한 것도 3년째예요. 유튜브를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임장을 다니죠. 뭐 제가 뭐 역사를 논하기에는 투자를 오래 한 건 아닙니다. 근데 최근에 그래도 이 업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그 정답지가 있잖아요. 그걸 봤을 때 결국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에요. 자산은 소유를 했을 때 폭발적인 그 자산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투를 해서 뭐 단타를 한다거나 개발을 해서 뭐 판다거나 했을 때 뭐 세금 빼면 얼마야 막 그런 관점보다는 그렇게 접근할 거면 차라리 사업을 하시는 게 낫고요.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요 입지에 부동산을 사놓고 까먹는 게 낫다. 그러니까 까먹으라는 게 막 까서 먹는 게 아니고 잃어버려. 샀던 걸 까먹어라. 까먹고 자꾸 팔려고 그렇죠. 하지 말고. 부동산이 그나마 조금 사이클은 있지만 길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좀 보유한 분들이 많이 벌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대부분 상담 오는 분들이 저 5억 있는데 이거 10억 만들고 싶어요. 10억 만들면 결국 20억도 만들고 싶어. 20억이면 100억 만들고 싶고. 근데 그거에 막 치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. 5억으로 묻어놓고 그냥 본인 본업 열심히 하면서 뭐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러면서 행복 찾고 그러다 보면 자산이 어느 순간 올라가 있고 좀 길게 보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뭔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. 내용이 정리를 하면 부자가 되려면 투자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. 그리고 한국 땅 중에서도 서울 부동산이 그 중에서도 좋고 거기서도 내가 통제를 다 할 수 있고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 투자, 건물 투자가 좋다. 와라. 이거 아닙니까? 그렇게. 와라? 네. 와라. 나한테 와라. 현실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건물을 찾는 게 쉽진 않아요. 차근차근 밟을 수 있는 뭐 서울의 변두리나 경기도 약간 소규모 시장, 소규모 건물 디벨롭도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서 공부하고 필요하시면 같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뭘 이용해? 대표님과 콘텐츠를 이용해서 각자 부자가 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그때는 좀 정제를 해가지고 아, 네.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